특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다 알겠지만 특이랑 저랑 친구고 생일 9일 차이 나고 둘이 되게 안 맞는 것도 알 거예요. 성격이 왜냐면 완전 다르니까. 심지어 우리 같이 둘이 한방 쓸때 특이는 반쪽을 새하얗게 꾸미고 난 새빨갛게 꾸몄으니까. 근데 내가 한번 특이랑도 크게 싸웠었고 처음으로 인생에서 모르겠어요. 왜 좋아요? 이유를 대봐요 하면은 뭐 솔직히 나도 방송인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만들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좋아요. 그냥 좋다는 게 뭐냐면 특이를 보면은 친구지만 되게 난 특이를 되게 존경해요. 왜냐면 봐봐, 나는 특이가 있어서 내 개성, 내 캐릭터, 뭐 나라는 김희철이라는 사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특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뭐 어떤 거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방송 사생활 어떤 거든 특이는 늘 한번 참고 견뎠어 걔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, 내가 만약에 팀의 리더였잖아. 그러면은 내가 과연 이렇게 마음껏 게임을 하고 게임하면서든 막 여기서 무슨 막뭐 게임에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되지만 뭐 게임하면서 방구 막이 개새끼 막 쌍놈 새끼 막 이럴 수 있었을까? 과연 내가 리더였다면 절대 못 그럴 거야. 그거는 특이가 뭐 내가 게임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게 아 이거 무슨 느낌이라고 얘기할까? 특이는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. 특이는 굉장히 힘들건 뭐 왜냐면 우리도 사람이야. 뭐나 교통사고 났고 뭐 누구 아프고 누구 힘들고 뭐 하고 할때 우리는 그냥 멤버들끼리 다투더라도 누구랑 얘기하더라도 아씨 진짜 막말로 여러분 욕해서 죄송하지만 아 씨발 때려칠래 이런 얘기 누구나 할수 있잖아. 맞잖아. 추로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직업이 우리는 직업이에요. 이거 연예인이라는 것도 직업이야.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. 직업인데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아 씨발 때려칠래 이럴 수 있는데 특이는 이런 말조차도 못 뱉는 거야. 걔는 왜냐?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나는 공장 출신이니까 나는 공장이잖아요. 난 고등학교 때 공장을 다녔으니까. 공장에서 일할 때 나는 공장의 직원이야. 아, 씨발 때려칠래. 에이, 씨발 술이나 먹자. 야, 회사 뭐 어쩌고 공장이 뭐 X같고 뭐 씨. 어쩌고저쩌고. 근데 특이는 공장장인 거야. 책임을 져야 돼. 그게 특이가 그거는 너무 대단한 거야. 내가 나이 한 살, 두살 들면서도 들 때마다 더 느끼는 거는 나는 만약에 이 특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난 이렇게까지 자유롭지 못해서. 물론 뭐 이수만 선생님이 희철이는 뭐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너 놀고 싶은 거뭐 하고 어쨌거나 나는 사고는 안 치니까. 하지만 때로는 아이돌이라는 그 부분으로만 보면 나는 아이돌로서는 그냥 사실상 자격 박탈이지. 봐봐, 우리 옛날 팬분들은 알겠지만 연습생 데뷔 초 때부터 말안 들어. 뭐 락조 한다고 막 깝쳐. 막 게임 한다고 막 컴백 막 게임 방송으로 한다고 해. 데뷔하자마자 회사에서는 여자친구 얘기, 데뷔 초때뭐 사귀었던 얘기 하지 마세요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막 야심만 만나가서 막 여자친구 나이트에서 만난 얘기에 나이트 간 얘기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. 근데 나는 내 마인드로는 저거였어. 내가 왜 김희철인데 왜 내가 이걸 꾸미고 거짓말을 해야 되지?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난 나이트도 다니고 당연히 스무 살때 그래 DVD방 그 라이온킹 누나 연애도 해봤고 막 나이트 춤추고 뭐 줄리아나 보스 영계형이랑 친한 것도 다 그것 또한 난데 왜 내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데뷔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막 나이트 다니면서 여자한테 헛짓거리란 것도 아니고 무슨 씨발 대 미안합니다 대포 까고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
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인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특이는 이 모든 거에 있어서 특이도 봐봐, 사람이야. 나는 그냥 가면을 못 쓰는 사람. 오케이, 너무 좋은 비유예요, 우리 블랙 아웃님. 나는 가면을 씌워주면은, 아니 답답하다고, 아니 나는 그냥 가면 안 쓰고 그냥 사랑 덜 받을게,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게, 가면 안 써요, 이런 사람이라면 특이는, 아 누구나 가면 쓰기 싫지. 특이는 이 가면을 자기가 안 쓰면 결국 누군가는 이걸 써야 된다는 걸 알아. 그래서 특이는, 그래 그러면 내가 쓰자, 내가 쓰고 애들이 어떻게 좀더 행복할 수 있을까? 맞아. 우리 추노스의 그 사람 냄새라는 것도, 나는 이특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야. 아이돌이야, 나는 어쨌거나. 내가 느낀 게, 10대건, 20대건, 30대건, 40대건, 50대건 나는 아이돌일 수밖에 없어. 근데 이제 사람 냄새라는 것도 특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야. 왜냐? 아, 슈퍼주니어라는 아이돌이 있고 이특이 리더로서 잘 잡혀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김희철 같은 새끼도 있는 거고, 이런 새끼도 있는 거 저런 새끼도 있는 거, 이렇게 되는 거지. 막말 봐봐, 내가 팀의 리더인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. 또 다른 불편러는 리더 새끼가 게임하고 있네,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. 나는 특이를 사실 뭐 특이 술안 먹어요.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. 특히 내가 옛날에 뭐냐면 뭐나 방송에도 나가서 하는 얘긴데, 나이트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,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. 그래서 나이트 데리고 다니고 놀고 그러면은, 우리도 어린 나이니까 나이트 가고 그러면은 거기 뭐 당연히 뭐 남자 여자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고 놀잖아. 그렇다고 내가 개 쓰레기처럼 놀았으면 이미 기산하고 은퇴했겠지. 그렇게는 절대 안 노니까. 그래서 괜히 못된 사람 만나서 노느니 나랑 놀자 해가지고 내가 특이 데려가고 은혁이 데려가고 뭐 규현이 데려가고 한 거야. 그래서 특이를 데려가서 노는데, 그 안에서도 특이는, 내가 그건 특이 정말 존경해. 나는 미안하고. 특이는 그 안에서도 그냥 편하게 놀수 있는 거, 걔가 사고도 안 쳐. 1도 사고 안 쳐. 술도 안 먹으니까. 그 안에서도 항상 나를 보고 있어. 좋은 말로 내가 특이를 챙긴다고 하지만 특이는 항상 나를 보고 있어. 혹시나, 혹시나.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여기서 하는 게, 그리고 슈퍼주니어라는 책임감을 지는 거야.